새벽도 옥선생입니다. 제가 샷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공 이전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다운 스윙을 할 때 힘을 주는 프리존에서의 스윙. 그리고 두 번째는 공 이후에 힘을 주는 포스트 임팩트 존에서의 스윙인데요. 먼저 내려오면서 팍 때려보겠습니다. 내려오면서 팍 힘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윙을 재빠르게 하고 간결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178이라는 숫자가 찍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 이후에 포스트 존에서 힘을 쓰는 패턴, 앞쪽으로 이제 힘을 쓰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피니시 모양도 약간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거리는 뭐 거의 비슷하게 170대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비교를 했냐면, 첫 번째 내려오는 프리존, 그러니까 공이 임팩트 되기 전에 내가 뭔가 힘을 쓰는 그 존에서는 공을 치는 데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만 그 힘이 어떻게 전달되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때려보세요. 팔을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아 충격이 계속 온다, 그러니까 진동이 팍 하고 떼면 아 뭐가 때렸나 보다, 팍 하고 있으면 아 계속 진동이 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샷이 완전히 다른 느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팍 그냥 때리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세게 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노력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 앞쪽에서 힘을 주면 훨씬 더 노력 대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공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공이 그냥 단순하게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라 이 공이 뭐 원피스냐, 투피스냐, 쓰리피스냐, 포피스냐에 따라서 겹겹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팍 쪼개보면 뭐 원피스짜리 볼도 있지만 투피스짜리를 보면 안에 코어가 있고 그 밖에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이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찌그러뜨려야, 그러니까 힘이 좋은 사람들은 막 진짜 확 찌그러졌다가 튕겨나가면서 나가지만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약간은 얘를 찌그러뜨려야 내가 힘쓴 거에 비해서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곰공 탱탱 튀는 것처럼 얘도 탄성이 있거든요. 그 탄성을 이용을 하려면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때리는 패턴은 여러분이 팔을 이렇게 때리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공을 아 여기서 찌그러뜨려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치는 게 아니라 공에서부터 붙여서 이렇게 공을 찌그러뜨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막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게 공이 찌그러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게 안 쳐도 168이라는 숫자가 찍혀요. 지금 8번 아이언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피니쉬 골프를 강조하는 이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뭐 내려오면서 끌고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는 뭐 임팩트가 안 좋아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 위에서 실제로 공하고 관계없는 잡다한 그런 복잡한 루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진짜 완전 초보가 와도 여기에서 붙여놓진 않아도 조금 들고 앞으로 보내보세요. 그리고 피니쉬 뭐 굉장히 불완전한 자세겠지. 그런데 틀은 나오지. 또 보고 빼서 보내고 첫 피니쉬 이런 식으로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로 빼서 공에서부터 힘을 쓰고 피니쉬 또 빼고 우측으로 쳐보세요. 공에서부터 힘을 쓰고 피니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치면 공부터 맞히기 때문에 공을 맞고 찌그러짐을 이용을 해서 공이 튀어나가는 그 묵직함을 골프를 시작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이 막 몸이 고생을 하고 몸에 막 그 부하가 걸리고 또 때로는 과부하가 걸려야 내가 힘을 쓰는 것 같고 막 근육통도 오고 그래야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치면 공에는 힘 전달이 여러분이 쓰는 것만큼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공이 뻥 뜨기만 하고 빡 때리니까 스핀만 촥 해가지고 굉장히 막 퍼석퍼석한 그런 볼의 결과처럼 날아가 버리는데, 여기에서 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눌러치세요, 눌러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눌러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누르다 하면 위에서 밑으로 뭔가를 가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옆에서 누르다라는 느낌은 잘 오지 않죠. 위에서 누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찍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뒤땅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누름의 동작이 공에서부터 앞쪽으로 힘을 쓰는 게 눌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치면 뭐 공이 무거워진다, 묵직하다, 그린에서 잘 쓴다라고 하는 게 공 앞쪽에서 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인데,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어떤 발사기라든지 뭔가 튕겨주는 텐션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하면 내 힘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을 내가 찌그러뜨리는 방법만 알면 내가 힘쓰는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거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방법을 모르면 힘을 쓰는 것보다도 거리가 안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기 직전에도 어떤 분이 원포인트 레슨 오셔가지고 비거리가 너무 안 나간다, 심지어 FF247을 샀는데도 거리가 안 나간다, 뭐가 잘못됐느냐, 뒤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퍼팅 레슨 하려고 했는데 그분 레슨 해드리면서 오늘 이거 설명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방법은 백스윙을 많이 들지 말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게 이쪽으로 보내주겠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퀘어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보내고 피니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그냥 막연하게 스퀘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출발을 시키고자 하는 쪽에 역방향, 반대 방향, 대칭되는 방향으로 클럽 페이스를 빼는 연습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푸시드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안으로 빼서 그쪽을 보내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 그래서 쭉 돌아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풀페이드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왼쪽을 보고 안으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오는, 미리 그 페이스를 준비해주는 게 꾼들의 노력인데, 꾼들의 스킬이기도 한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각도를 준비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쪽 출발 반대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 그럼 앞으로만 치면 되지 피니쉬는 왜 자꾸 강조를 하세요? 앞으로 치라고 하면 한없이 늘어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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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요. 근데 제가 피니쉬를 잡으면 늘어나다가도 아이고 가면 안 돼, 그리고 피니쉬로 돌아오는 이런 멋진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늘 이래 그 옥 선생의 골프는 이 패턴인데 뭐가 맞는지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제가 맡기겠습니다만, 백스윙? 저는 백스윙, 이 직전에 방금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할 때도 백스윙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아까 뭐 백스윙이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백스윙에 대해서 하나도 잡아드린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백스윙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백스윙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측으로 치고 싶으면 이쪽으로 빼야 되고, 좌측으로 싶으면 저쪽으로 빼야 되고, 내가 뭐 스퀘어를 보내고 싶으면 스퀘어지만 좀 약간 우측에서 푸시드로 쳐야 되겠다면 약간 닫은 상태로 빼야 되고,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유연성이 180도를 다 쓸 수 없으면 여기를 90도를 쓰고 여기를 조금 쓰면은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 차라리 여기를 다 쓰고 여기를 좁게 써서 항상 플레이업을 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골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렸는데 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공개 레슨으로 하는 정도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저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